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어디까지 왔을까요? 정부는 올해 안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, 변수는 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신 기자, 연내 치료제 개발 이거 가능한 겁니까? 네, 기대감이 높습니다. 가장 유력한 게 셀트리온인데요. 이 네. 어제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했습니다.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상 결과가 좋다면 연말 이후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. 방역 당국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. 2상, 3상, 임상 시험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같이 고려가 되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3상이 가장 안정성과 유효성을 주된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되고. 네,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2상, 2상 단계에 접어든 곳은 녹십자, 종근당 등 모두 8곳입니다. 네, 그런데 기대만큼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이거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? 이 제약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임상 대상자의 확보입니다. 네. 이 임상에 50명 내외, 이 3상가 들어가면 최소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 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고 그만큼 관련 환자 모집이 어려운 겁니다. 이 임상 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있는데요. 최근 해외 유명 제약사들이 잇따라 백신 임상 중 부작용이 나와서 임상이 중단됐습니다.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죠. 약이든 백신이든 간에 만 명, 2만 명에서 한두 개가 나왔다 해서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.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또 여러 연령군을 대상으로 또 여러 질병을 대상으로 다 해서 나오는 게 이게 치료제와 백신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고 기대하는 것은 실망도 클 수 있다. 네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지금 많이 몰려 있잖아요. 경쟁이 치열하죠. 네, 그리고 치료제에서 중요한 게 선점 효과입니다. 네. 이 먼저 출시된 제품들이 널리 쓰일수록 안정성이 추가 검증돼 만일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치료에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요. 이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 임상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. 각국 정부도 긴급사용 승인 등 제도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. 이 부작용 없는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신주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.